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저희 후물라 일정도 슬슬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야가 정말 좋고 오션잉 만타레이의 고래상어까지 함께 했었는데 이번주 들어서 계속 바다가 거칠어지고 시야도 좀 탁해서 마지막 다이빙을 앞두고 조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제목이 조금 거창하긴 한데 실제로 여러분이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보다 바다에 나가게 되면, 배를 타게 되면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고 바다에 나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해야 거친 바다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지,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몰디브 후물라 섬이고요. 저희는 후물라 센트럴 다이빙 센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규칙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거친 바다에서 안 다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다가 거칠 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농담 같지만 진심이에요. 룰 넘버 원, 거친 바다엔 안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도 되는 바다와 피해야 할 바다,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 내가 다이빙을 할 때 내가 들어가도 괜찮을지, 오늘은 다이빙을 쉬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할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 바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초속 6m per second 이상의 바람, 노트로 했을 때는 12노트, 11노트에서 12노트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은 다이빙을 포기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애프로치 울트라의 컴플리케이션으로 항상 물때와 바람을 띄워놓고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초속 4에서 5m per second 혹은 8에서 9노트 이상의 바람이라면은 바람이 좀 강하고 실제로 바다가 조금 거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6m per second가 넘어간다든지 11노트가 넘어간다면은 과감하게 다이빙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로 얘기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보통 초속 7m per second 이상의 바람은 우리가 드론을 날릴 수 없는 바람이에요. 5에서 6m per second만 하더라도 꽤나 바람이 강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윈디닷컴이라든지 혹은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날씨 어플에 바람의 방향이나 바람의 강도도 꽤나 정확합니다. 다이빙을 나가시기 전에 항상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저희처럼 작은 섬에 머물고 있는 곳은 단순히 핸드폰이나 애플워치에 있는 바람의 강도나 방향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대륙에서 다이빙을 하실 때, 넓은 육지에서 다이빙을 하실 때는 바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육지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람이 강하더라도 장소에 따라서 바람 없이 다이빙을 할 곳이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바닷가에 나갔을 때 그 다음으로 다이빙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건 바로 백파의 여부예요. 백파라는 건 바람의 강도 때문에 깊은 바다에서부터 파도가 부서져서 하얗게 거품이 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봤을 때 바다가 잔잔해 보이지만 바다에 백파가 부서지고 있다면은 실제로는 굉장히 거친 바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바람의 강도와 방향에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께 다이빙을 포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바다가 거칠던 거칠지 않던 실제로 여러분이 바다에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물이나 상어나 어떤 주변 환경적인 요소보다 사람 그 자체예요. 언제나 배가 가장 위험하고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가 거칠다, 거친 바다에 나가야 한다 할 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여러분이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능숙한 선장과 함께 하느냐의 여부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빙하시는 분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다이빙하는 경우에는 선장님이 그냥 로컬 출신의 어부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장을 선택하는 건 둘째치고 보통 그 선장들의 권한이 굉장히 적거나 역할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다이빙을 나갈 때 있어서 그 누구보다 중요한 거, 어떻게 생각하면 다이빙 가이드나 투어 리더보다 중요한 게 선장의 역할이에요. 선장은 단순히 배를 조종하는 사람, 정해진 위치까지 GPS 좌표를 보고 배를 운전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배 위에서 내리는 모든 안전 결정에 있어서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다이빙을 나가던, 방카나 도니를 타고 다이빙을 나가던, 바다가 그렇게 거칠지 않은 것 같은데 배가 많이 흔들린다, 배 안쪽으로 물이 많이 튄다, 내가 멀미가 심하다? 좋은 선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배를 탔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다이빙을 경험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바다가 그렇게 거칠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가는 경험이 그렇게 쾌적하지 않다? 다른 다이빙샵을 찾아보시는 것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실 만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파도는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급격하게 수심이 변하는 곳에서 부서지기 시작해서 말려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있을 때 파도가 거칠다거나 바다가 거칠 때는 항상 깊은 곳에 머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몰디브 후물라처럼 절벽지형으로 된 지역이라면은 평소에는 얕은 쪽에서 스노클링을 하시거나 다이빙을 하셨어도 바다가 생각보다 거칠 때는 오히려 더 깊은 곳에 머무시는 편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 바다 멀미, 물에서도 멀미를 하거든요. 바다 멀미를 막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계시기 위해서는 오히려 깊은 물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장비가 있어요. SMB 혹은 DSMB라고 부르는 장비인데 저희 영상 오래 보시는 분들은 제가 프리다이빙 할 때도 항상 SMB를 허리에 차고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SMB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프리다이빙 중에서는 파도가 높을 때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파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50cm에서 1m가 채 되지 않는 너울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에서는 사람이 정말 안 보여요. 물속에서도 서로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할 때 쓰는 일반적인 부위 같은 경우에 깊은 곳으로 다이빙할 때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로프를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위지 여러분들이 바다에 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낮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분이든 스노클링 하시는 분이든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이든 항상 SMB를 지참하고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바다가 생각보다 거칠다, 일행과 내가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혹은 일행의 위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배가 나를 미처 보지 않을 것 같다고 할 때는 항상 SMB에 바람을 넣고 꼿꼿이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SMB 바람 넣고 나서 좀 편하다고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엎드려 있거나 그냥 편하게 잡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용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항상 SMB는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쥐고 계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구매하시고 여행 다니실 때 항상 가지고 다니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려요. 바다가 거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입니다. 파도가 계속 여러분을 덮쳐서 스노클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좀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도 패닉에 빠지기 쉬워요. 당황하게 되면 물을 먹게 되고 호흡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가 거칠 때 물에 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호흡을 하고 몸에 힘을 빼고 너울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실 때 바다가 거칠 땐 평소보다 더 호흡을 가늘고 길게 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호흡을 멈추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이 들어오더라도 계속 호흡을 할 수 있고 물이 스노클에 차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호흡을 강하게 뱉어서
물을 뺄 수도 있고 파도가 거칠게 칠 때 잠시 잠시 호흡을 멈춤으로써 좀 여러분들의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파도는 리듬이 있어요. 주기가 있습니다. 강하게 세 번, 약하게 세 번. 여러분들이 거친 바다에 있을 때 계속해서 파도가 덮친다고 하더라도 그 파도가 영원히 덮치지 않아요. 파도가 강하게 덮칠 때는 수면에 있더라도 잠깐 숨을 멈춰주고 파도가 잠잠한 타이밍에 다시 호흡을 해주는 그 버릇을 몸에 들인다면 아주 거친 바다에서도 편하게 릴렉스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다가 무의식 중에 얕은 곳으로 밀려갔다, 혹은 이미 부서지기 시작한 파도 때문에 얕은 곳으로 밀려가거나 파도가 부서질 때 거기에 휘말려서 몸이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두 번 다시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절대로 수면으로 올라오시면 안 되고 숨을 참고 최대한 바닥에 납작 엎드리셔서 탈출을 해야 돼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파도가 머리 위에서 부서지도록 항상 깊이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갇혔을 때는 일단은 잠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우러 오는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실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언제나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미 부서지는 파도에 휘말려서 얕은 곳으로 밀려갔을 경우에는 일단은 잠수를 해서 다이나믹 압내야 하듯이 수평 잠영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파도는 육지 쪽으로 여러분을 밀었다 다시 바다 쪽으로 밀어요. 육지 쪽으로 여러분을 미는 타이밍에 여러분이 당황해서 킥을 빠르게 한다? 어차피 탈출 못합니다. 여러분은 헛되기 체력만 소모하게 돼요. 이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리듬을 타셔야 된다는 거고요. 파도가 육지 쪽으로 여러분을 밀 때는 천천히 꾹꾹 힘만 주면서 뒤로 밀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킥을 하시고 다시 그 파도가 여러분을 먼 바다로 밀 때 빠르고 강하게 킥을 해서 한 번에 벗어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한데 이 모든 과정은 5초 안에 끝나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파도에 휘말려서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육지로 돌아갔다? 아마 엄청나게 정신 없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수면에 올라가서 숨을 쉬려 그러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도가 또 덮치거든요. 일단은 숨을 멈추고 최대한 몸을 낮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파도가 들어올 때는 가볍게 버티는 느낌, 그 다음에 1-2초 후에 다시 파도가 여러분을 밀어낼 때 그 힘을 이용해서 한 번에 탈출하시면 돼요. 요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중요한 것들은 요런 게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가장 방심하기 쉬운 게 바다가 거칠 때 물속에 있는 것보다 배 위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다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배 위입니다. 항상 신경 쓰셔야 하는 게 여러분들의 물건들, 고프로, 핸드폰, 마스크, 스노클, 가방 속에 잘 보관해야 되고요. 배를 탈 때는 반드시 잠글 수 있는 가방, 닫을 수 있는 가방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비치백, 입구가 열려있는 토트백 같은 스타일은 배가 생각보다 안 흔들리더라도 쏟아져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밟거나 그 물건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고요. 배에 타실 때는 항상 닫을 수 있는 가방을 선택을 하시고 버릇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소지품을 그 가방 속에 넣어두세요. 다이빙을 하다 보면 마스크 여기, 스노클 저기, 물통 저기, 카메라 저기 다 퍼뜨려 놓는 분들 계신데 그거 용왕님께 기증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배에서는 항상 가방 속에 모든 물건을 넣어놓고 가방은 안전한 곳에 넣어두거나 혹은 배 어딘가에 묶어둘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배멀미가 심하거나 바다가 조금 거칠어 보인다고 할 때는 배 최대한 뒤쪽에 자리를 잡으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배는 뒤쪽이 가장 낮고 가장 덜 흔들려요. 앞쪽으로 앉을수록 거칠게 요동치는 바다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배 바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위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 위에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물건을 항상 단단히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멀미가 심하거나 바다가 거칠 땐 항상 배 뒤쪽으로 자리를 잡으시길 권해드려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가셨는데 여러분이 다이빙 투어를 가거나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다이빙을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고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면 슬슬 좀 눈치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이빙비를 다 결제를 했는데 다이빙을 안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돈만 내고 다이빙을 안 가니까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 있고, 다이빙샵 입장에서 바다가 거칠다고 다이빙을 캔슬할 때는 그쪽 입장에서는 돈을 환불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돈이 오가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과 다이빙 센터 혹은 투어를 이끄는 강사님들 간에 눈치 싸움이 조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바다가 거칠 때는 당연히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자 규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다이버들 사이에 좀 공통적인 인식이 생기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치지 말고 모두 오래오래 같이 다이빙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